이제 드디어 16강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이름을 만나볼 때가 되었습니다. 16강 대진표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렇게 토너먼트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16강 1일차에는 스케줄에 따라서 3개의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16강 1경기는 어깨가 아파요 선수 대 데즈닉 선수, 2경기는 라임 쿠키 선수 대 스심 선수, 3경기는 트루전 선수와 아라이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밴을 하는 선수는 조별 예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데즈닉 선수가 먼저 밴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왓위로스트가 밴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가 아파요 선수가 밴을 하겠습니다. 어떤 레벨이 밴이 될까요? 겟댓이 겟댓은 CDS2 중결승 레벨입니다. 2위도 다음에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플레이할 레벨은 랜덤으로 결정됩니다. 양 선수가 첫 번째로 플레이하게 될 레벨은 어떤 레벨일까요? 스태퍼드 팬케이크.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기리 작곡가 특유의 까다로운 박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 선수 되게 난항이 예상됩니다. 캐터드 팬케이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쉬운 박자 들어가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동타 패턴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스페셜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팀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부분도 있군요. 엇박사 넘겼고요. 살짝 쉬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 선수의 정확도 차이는 약 0.6%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쉬는데 쉬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거. 아, 살짝 개박도 나왔죠. 어깨가 아파요 선수는 3빈트에 너무 빠른 6개, 대진이 선수는 1빈트에 너무 빠른 1개를 현재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잘 넘겼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승부를 뒤집기는 많이 어려워 보여요. 어깨가 아파요 선수. 네, 이렇게 첫 번째 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선수는 98.65%, 그리고 데즈닉 선수는 지금 99.36%의 정확도로 데즈닉 선수가 0.7% 정도 앞서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레벨 어깨가 아파요 선수는 과연 어떤 레벨을 준비했을지. 24 아, 이거는 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레벨인데 이렇게 첫 번째 매치부터 등장했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선수가 아마 이 레벨을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24달러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개박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목표 선수 초반은 완벽한 플레이로 잘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데즈닉 선수 미스한 게를 허용하면서 96.053%로 정도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어깨가 아파요 선수 무기곡으로 가져온 것 같죠? 네, 어깨가 아파요 선수가 이 레벨에 대한 준비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미스와 과부하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반 가속 파트까지 어깨가 아파요 선수 잘 넘어가고 있어요. 24달러가 까다로운 게 개방에다가 가속까지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네. 어깨가 아파요 선수 지금 종합 정확도 1.42%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집중력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몽환적인 분위기와 함께 곡은 하이라이트로 치닫습니다. 하이리 가속대는
스테이트 한판. 재징 선수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깨가 아파요 선수 98%, 대재징 선수 97% 자업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선수 1미스, 대재징 선수는 7미스. 그렇게 레벨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선수는 98.58%, 대재징 선수는 97.23%로 어깨가 아파요 선수가 이번 레벨에서 정확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데즈닉 선수가 여기서 이제 변수픽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뒤집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레벨이 어떤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데즈닉 선수! 리틀 레빌 앤 리버런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토너먼트 레벨 리스트 오리지널 레벨 중에 하나죠. 네, 양 선수 준비되는 대로 세 번째 레벨, Little Rabbit and Deliverance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레벨이 시작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기나모로 선수의 곡이고요. 기나모로 작곡가의 올해 초반에서 중순쯤에 공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되게 브레이크 코어 같은 장르여가지고 되게 신선한 모습을 줬습니다. 근데 시나모로 작곡가님 이런 곡을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벨은 이제 원래 본인 스타일과 좀 다른 곡이었죠. 대진 선수 하나의 비트가 났는데요. 경기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합산공학도가 1% 차이까지 벌어지면서 어깨가 아파요 선수가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지 아니면 돌아서 쫓아갈 수 있을지 질주 구간 들어갑니다. 하드코어 스타일의 질주 보입니다. 살짝 렉이 걸리는 것 같죠? 예, 지금 방송 상태 보여드릴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50피치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공의 움직임도 굉장히 이상한 모습.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그를 벗겨있는 파트 피디단 폴리포트까지 지나가면서 현재 어깨가 아파요 선수 98.7%, 대진 선수 98.4%. 현재는 이제 레벨이 언제 끝나나요? 지금 이거 거의 30피치인데요? 네, 이렇게 세 번째 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선수 98.78%, 대진 선수는 98.40%, 그리고 합산 종합도는 1.02% 차이로 어깨가 아파요 선수가 16강 1경기 승자가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진 선수 작년에는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참가자였지만 어깨가 아파요 선수에 밀리면서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어깨가 아파요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경기를 해주셨던 대진익 선수에게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16강 1경기가 끝이 나고 16강 1일차에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임쿠키 선수와 스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벤은 조 2위 참가자였던 스심 선수가 먼저 벤을 하게 됩니다. 스캐터드 팬케이크가 벤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는 첫 번째 레벨로 만나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벤이 되었습니다. 리얼 랩스 드림랜드 20.8레벨로 200bpm이라는 좀 빠른 bpm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레벨도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레벨이 나올까요? 두 선수 모두 강점이 비슷한 가운데 에비터니티가 픽이 되었습니다.
에비터니티 리믹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관전 버그는 지금 고쳐진 것 같고요. PDF2의 레벨이죠. 초반은 패턴이 되게 정직하네요. 네, 여기서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공타 폭탄을 잘 넘겼습니다. 두 선수 라인쿠키 선수 99.8% 시즘 선수 98.5%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주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항토를 챙겨야 되거든요. 라인쿠키 선수 98.9%, 스팀 선수 97.6%로 스팀 선수가 약 1.5% 정도 뒤쳐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라인쿠키 선수는 90%의 저항토를 현재 회복하고 있어요. 99%를 탈환했습니다. 자, 이제 하드코어 여기 거의 6번으로 접어들었어요. 후사의 도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라인쿠키 선수 99.086%, 지진 선수는 97.8%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팀 선수 살짝 따라붙었지만 이 경기에서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제 질주가 마무리되고 레벨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에비터니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 이번에도 달라. 어, 이렇게 두 매치 연속으로 폭탄을 들고 왔습니다. 네, 픽이 되었습니다. 뭐지? 아, 뭐야 이거? 뭔 소리지? 상대방 긴장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을 잘 분석한. 네, 24달러 지금 시작합니다. 두 선수 모두 대박의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4달러를 좀 연습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라인쿠키 선수가 처음 노트를 실수를 내면서 정확도가 조금 붙여졌어요. 스짐 선수 현재는 99.2%로 라인쿠키 선수보다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인쿠키 선수 하지만 정확도를 현재 따라붙고 있습니다. 핫산 정확도도 스팀 선수가 잠깐 앞섰다가 다시 라인쿠키 선수가 앞서간 모습이거든요. 라인쿠키 선수 지금 1미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스팀 선수보다 높은 정확도를. 네, 스팀 선수 현재 미스랑 과부하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태부 정확도가 좀 밀린 모습이죠. 네, 아, 미스도 하나 났네요. 선수끼리 만났을 때는 조커 픽을 들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스팀 선수가 약간 미스를 많이 허용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후반에 또 엄청난 파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선수 실수를 좀 냈고요. 지민 선수도 실수를 좀 내면서 95%의 정확도를 가고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것 안 탓일까요? 일단 파트에서는 혹시나 3킥 기반 더 강점을 보일 수 있을지. 지민 선수 이렇게 마지막까지 레벨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레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뒤집으려면 약간 자신만이 더 잘할 수 있는 카드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나 게이트웨이! 말씀하시는 순간 네. 루나 게이트웨이가 픽이 되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좀 잔잔한 양상을 보이다가 대박으로 시작을 하죠. 이거는 솔직히 제가 코멘트 드릴 게 있나요? 그냥 개박이고 어떤 박전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개박인 어떤 박자인지 가늠하기도 힘든 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자죠? 2단계 박자? 네, 라인 스피 선수 세부 판정에서 하나만의 빠름을 허용하면서 현재는 조화도가 더 나가고 네, 육각형 카트 잘 넘기고 있고요. 드르륵 잘 넘겼습니다. 아, 이런 개박에도 양 선수 99%가 넘어가는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미스와 과부하를 내지 않았어요. 아, 이 파트에서는 이제 한 바퀴 더 도는 저 보석 파일을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오각형 넘겼고요. 라임 쿠키 선수 99.85%, 스짐 선수 99.5%. 라임 쿠키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선수 조금 더 분발해야 합니다. 아, 라임 쿠키 선수의 정확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스짐 선수는 라임 쿠키 선수의 실수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스짐 선수도 미스와 과부하는 없지만 개박 연타 구간 나가고 있습니다. 박자가 조금 이상하죠? 대립단 기반의 파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아, 양 선수 이 정도면은 거의 클리어까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진 선수가 3미스를 내게 되면서 반면에 라인 쿠키 선수 99.9%의 정확도로 현재 합산 정확도는 4.5%를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라인 쿠키 선수의 정확도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가능이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두 개의 레벨만을 두 개의 세부 판정만을 이렇게 레벨이 거의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99.9%예요. 지금 라임 쿠키 선수가 99.93%라는 엄청난 정확도와 함께 클리어를 했고요. 스팀 선수는 98.70%의 정확도로 끝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라임 쿠키 선수가 세 번째 레벨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개박 픽을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H조 1위의 투르전 선수입니다. 4키 기반의 안박타법 유저이고 선호 패턴은 질주 세디딴 체력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AWC 2023 우승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실력이 검증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I 선수입니다. 2키 기반을 주력으로 삼는 유저이며 질주, 개박, 체력, 복합 4가지 패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각오에는 지퍼님 살려주세요라고 이게 아무래도 대진표가 공개되기 전에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엠픽은 조 2위였던 RI 선수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아, 와비 로스트. 아, 와비 로스트 20.9 레벨로 벤이 되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아, 싱코페이션. 싱코페이션은 이제 그룹 예선 레벨이었지만 이번에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고울. 고울이 되었습니다. 20.6 레벨로 레벨 리스트 중 가장 긴 길이 4분 30초 정도. 네, 맞습니다. 되고요. 그 카멜리아 작곡가 특유의 엇박과 개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후반 폭파에서 말리는 순간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금 화면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화면이 뒤집힌 것 같죠? 네. 굉장히 노래가 다운되었다는 다시 순간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 드르던 선수 2미스를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4미스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RI 선수 99.1%로 드르던 선수보다 2.1% 정도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아라이선 4%, 크리던 선수 4%, 이스 4개를 띄웠습니다. 아 이러면은 경기 초반은 아직도 아라이 선수가 리드하고 있지만 후반에서 좀 더 어떻게 뒤집힐지 혹은 아라이 선수가 1위를 계속 유지를 할지. 자, 모두가 살짝 뒤집혔습니다. 지금 고속비판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크리던 선수가 지금 아라이 선수를 역전을 했거든요. 아라이 선수 지금 미스를 연발하면서 크루던 선수가 우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침착해요. 크루던 선수 초반에 미스를 많이 허용했는데도 침착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가 났을 때는 침착하게 박살을 다시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릅니다. 곡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 곡이기 때문에 이동을 능력을 준비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능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가지고 두 번째 드랍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정박을 잘 잡아야 되죠. 크루던 선수의 정확도가 이제 90%를 넘어가면서 초반에 깔았던 정확도를 꽤 많이 회복했어요. 자, 이제 레벨이 거의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 아, 벌써 4분이 거의 다 됐나요? 4분이 아... 이제 눈 깜짝해서 지나가는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파! 폭파! 과연 정확도를 사살할 수 있을 것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라이 선수는 98.63%, 트루전 선수는 99.23%의 정확도로 약 0.6%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루전 선수의 약점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았는데 리얼라토텍스 드림랜드 리얼라토텍스 드림랜드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피아노가 이렇게 나오면서 멜로디를 리드하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는 둘 다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아라이 선수 미스 하나와 매우 빠름 하나 및 여러가지 실점을 내게 되면서 97%의 정확도로 지쳐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트루전 선수 완벽한 플레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루전 선수의 정확도가 상당합니다. 맵을 갈고 닦은 것 같아요. 자, 현재 나오는 이제 분타 질주 패턴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루전 선수 빠름 하나를 띄웠죠. 지금까지 트루전 선수가 빠른 4개밖에 띄우지 않았고 7개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예요. 이것을 뒤집을 만한 레벨을 가져오거나 지금 여기서 더 잘 쳐야 되거든요. 폭타 폭타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폭탄대 좀 느려요. 그래가지고 네. 박자를 잘 잡아야 되는 파트입니다. 폭탄대가 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1%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트루전 선수. 반면에 아라이 선수 98.5%로 1% 정도 뒤쳐졌습니다. 분발해야 돼요. 드림랜드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아라이 선수는 98.56%, 트루전 선수는 99.61%의 높은 정확도로 이제 두 번째 레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역전승을 이룰 것 같은데 리틀 레비덴 딜리버런스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네, 이번 오늘 경기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레벨인데요. 이번에도 아까 나왔었던 제대로 보지 못했던 패턴. 네, 다시 아까 한번 버그가 걸렸던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죠. 다운로드에 이제 갑자기 트루 선수의 와이파이 이슈로 지금 경기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루 선수 지금 다운로드 속도가 좀 절망적입니다. 지금은 아마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현재 이 버그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 눈치 안 챙기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아니 진짜로 눈치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드루전 선수 다운로드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지금 드루전 선수의 약점이 이제 와이파이 PC라고 아 언급이 나오는데 지금 레벨 압축 해제가 실패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저희 두 명 있는 화면으로 좀 전화해 주실까요? 방송이라도 좀 진행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현재 저희가 있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드루전 선수가 진행이 이제 버그가 고쳐질 될 때까지 잠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설자 달성이고요. 토트 해설 토트 캐스터가 함께합니다. 24달러 익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어렵죠. 네, 맞습니다. 박자부터가. 예. 아, 제 모자 어디 갔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달성위원님이 뺏어갔어요. 아, 아, 이거 사실 토트님 모자입니다. 제가. 아, 근데 제가 이제 달성님 머리에는 조금 작은 모습이죠. 역시 제 머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아. 왜 머리가 세 가닥이세요? 아, 캐릭터를 그릴 때 이제 컨펌을 받았거든요. 아, 이게 예. 머리카락 제한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제 네 가닥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가닥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심심하진 않으신지 지금 댓글 읽고 있는데 네, 지금 웃겨가지고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예, 드디어 세 번째 레벨 리틀 레벨 앤 딜리버런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합산 정확도가 스태프 중 한 명이 이제 블루 스크린이 떴던 관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아, 아까 블루 스크린이 떴었군요. 네네. 네. 약간 실수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확도가. 하고 있습니다. 선수 비스와 버버가 현재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회 중에서 20.9 레벨을 이렇게 플레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긴 한데요. 8 레벨이긴 하지만 지금 클리어 각이 보이고 있죠. 이것도 내 면출인가요? 네. 고군 후반에 진입을 하기 직전입니다. 네, 여기 질주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세 번째 레벨이 끝난 후에 합산 정확도 계산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 정확도가 아까 했던 것까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진작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네, 레벨이 거의 끝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출전 선수가 약간 미스랑 버버가 났어요. 아쉽게도 클리어는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RA 선수 96%, 트루전 선수 99.5%. 네, 정확도로 리틀 레빗 앤 딜리버런스 너프 버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트루전 선수 99.5%, RA 선수는 96.2%의 정확도로 세 번째 레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드루전 선수 축하드립니다. 한 박자 늦은 연출. 네. 이것도 제가... 사실 저희가 기획한 겁니다. 사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매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은 16강 2일차로 남은 5개의 매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경기까지 마치면 8강에 진출하는 참가자가 모두 확정이 됩니다. 어떤 선수가 8강에 진출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경기를 꼭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라이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